할렐루야 빌리노 목사입니다. 직장 끝나고 들어와서 저녁 먹기 전에 뵷마당에서 쉬면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지금 한 6시 40분 정도 됐는데요. 왜 저녁이 준비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면은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때가 6시쯤 되었더라. 피곤하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곤을 느끼신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사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동네에 가 있거든요. 이 상황을 예수님께서 자기가 체력 만점인 척, 피곤하시만 체력 만점인 척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낸 것도 아니고요. 영적인 척 하기 위해서 나 혼자 있을래, 나 혼자 기도할래 하고 떨어지신 것도 아니고요. 말 그대로 피곤하셔서 그 자리에 앉으신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아니었다면요, 이 책의 저자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기 시작했을 때 야, 그 피곤하여란 단어 빼,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만약 성령께서 그 피곤하여라는 단어를 싫어하셨으면 요한을 통해서 쓰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이 단어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있는 그대로. 영어로는 as it is, 맞나요? as it is. 예수님은요, 있는 그대로 성령을 통해서 요한으로 하여금 요한복음을 쓰게 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포장을 안 하셨어요. 아마 우리 삶은요, 여러 가지 포장된 것으로 사는 것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뭐뭐 있는 척, 든 척, 난 척, 가진 척, 아닌 척, 척척으로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척척 하면서 사는 이유를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바로 조금이라도 부족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지적하고 또 저지하고 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수치심에서, 어떤 두려움에서, 어떤 상처에서, 어떤 거절감에서 그렇게 됐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요, 어떤 단어들 중에 그 단어 앞에 접두사로 개자가 붙으면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쓰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꿈도 굉장히 나쁜 꿈은 개꿈이라 그러죠. 또는 수작에 접두사 개를 붙이면 개수작, 너무 안 좋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요, 앞에 개를 붙이면은 좋은 쪽으로 많이 쓰이더라고요. 상당히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물건을 굉장히 잘 샀다 그러면 야, 완전히 개이득이다. 어떤 여자가 너무 이쁘면 개이뻐. 완전히 긍정, 아니 긍정보다 더 높게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지적받으시고 여러 가지 상처 가운데 계셨던 분들, 이제 인척하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보여주십시오.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 나가십시오. 그것을 예수님은 좋아하십니다. 예수님은 포장하면서 나온 사람들보다 있는 그대로 as it is 하면서 나온 사람들을 더 좋아하십니다. 만약에 계속해서 지적과 뭐 저지와 뭐 뒷담화와 손가락질이 있으면요, 여러분들 무시에 무시, ignore죠, 무시 앞에 개자를 넣으십시오. 그냥 개무시하시고. 또 누가 그러시겠네요. 또 목사가 이상한 거 가르쳐준다 그러시겠는데, 뭐 프랙티컬하게 하자고요. 프랙티컬하게 있는 그대로. 저는 뭐 제가 지금 뭐 설교한다 그래서 지금 직장 갔다 와서 쉬는데 양복 입고 설교할 필요는 없거든요.
지금 이것을 보시고도 누군가는 뭐라고 지적하실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지금 티셔츠 조각으로 나와서 얘기하실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나중에 기회가 돼서 콩고나 우간다로 우리가 여름 선교를 나갔을 때 그분들이 과연 양복과 넥타이를 입고 설교하실지 아니면 그렇게 입으시고 선교를 하실지 궁금합니다. 상처받으신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예수님께만 나가고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있는 그대로 나가십시오. As it is. 있는 그대로.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단어고요. 또 예수님도 사랑하는 단어고 여러분들도 사랑하게 되실 단어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